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8월 9일, 자,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박수 치면서요. 자, 화이팅! 나갈 수 있다! 우! 아자, 아자, 아자! 우! 여러분들, 아,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뭐,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예전에 매일매일, 아, 화이팅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박수 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최근에 많이 힘드실 텐데,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좀 더 힘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행복님 반갑습니다. 청록님도 반갑고요. 자, 전일 미국 시장 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 1.43% 상승, 나스닥 2.24% 상승, 반도체 지수도 2.69% 상승, 자, 독일도 1.68% 상승, 우리나라 야간 시장도 0.47%로 상승 마감. 아, 외국인이 447계약 매수했고요. 콜옵션 16% 상승, 풋옵션 14% 하락한 그런 전일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시 반등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 이렇게 저렇게 조금 한번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예측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전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자, 일단 해외 선물 지금 약간 약세 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뉴스에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중국에 3천억 달러 규모로 10% 관세 더 매기면서 연준 보고 있냐? 이렇게 날렸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자, 저는 전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무역 전쟁이 발발하고 관세를 진짜로 때려버리니까 확 무너지니까 연준이 안되겠다 싶으니까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하면서 시사 발언했는데 이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금리를 인하했는데 0.5% 인하 가능성이 제시되다가 시장이 너무 괜찮으니까 0.25만 한다, 그냥 보험되는 정도다 이래버리니까 트럼프가 더 내리라고, 그리고 중국에는 압박 카드를 제시하면서 3천억 달러 추가로 10% 더 때린다 해보니까 푹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일 보면 시카고의 연방준비은행 총재 찰스 에반스도 상당히 매파적인 사람인데 금리 하락해야 인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도 나오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환율이 7위안, 1달러에서 7위안을 넘어섰는데 시장 전망치보다 중국인민은행에서 조금 낮은 7.0039위안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안도, 그리고 중국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다. 수출이 3.3% 증가했다. 예상으로는 2% 줄어들 거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시장 전망보다 더 수출 지표가 잘 나왔다는 호재 때문에 미국 유럽 반등한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중국이 지표 양호한데 미국하고 유럽이 올라야 되나요? 그냥 뉴스 갖다 붙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것보다는 미국이 여기서 금리 인하 가능성 또 좀 시사했기 때문에 반등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부러라도 한번 시장 충격 줬다. 저는 트럼프 성향을 봤을 때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는 막 과감하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한번 출렁거리게 해놓고, 자, 연준 보고 있냐 이거죠, 그죠? 금리 인하 빨리 해라, 그 기조로 저는 오히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R의 공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R이라 하면 리세션이라는 뜻인데 경기 침체 우려를 자꾸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인데 10년물 국채 금리와 3개월 국채 금리 역전되고 있습니다. 자, 오랜 월물거를 금리를 많이 쳐줘야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역전돼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40년 동안의 그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요. 아까 10년물과 3개월물 간의 차트를 나타낸 게 일드 커브란 차트인데요. 자, 지금 3개월물하고 격차가 이제 그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0년과 2년물이 역전이 되고 나면 다크 버블이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신호를 보내주는 게 그러한 금리 역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가 지수가 그러니까 좋지 않으니까 국채 쪽으로 몰려야 되는데 국채도 시원찮으니까 장기 금리와 장기물 금리와 단기물 금리가 역전된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국채로 쏠린다 이거죠. 자, 천천히 한번 풀어 갑시다. 자, 뭐냐? 주식 시장이 비교적 위험 자산이잖아요.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낙폭이 있으니까 비교적 안전 자산으로 대변되는 국채라든지 금으로 간다 이거죠. 금이 폭등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한번 잠깐 보여 드릴게. 요. 금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닥터케이 금방에서 아줌마 보고, 금 사러 온 아줌마 보고, 금더 내려가기 힘들 건데요? 올라가지 않습니까? 안전자산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강달러 기조거든요. 그래서, 금 쪽으로도 지금 많이 몰리고 있고, 국채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뭡니까? 수요가 국채를 많이 사고자 하니까, 금리를 많이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향님, 많이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수요가 많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가 역전되는 겁니다. 자꾸 내려오고요. 그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해 놓으세요. 그래서 일단 전일, 해외 시장 양호합니다. 야, 이렇게 낙폭이 컸으면 주춤주춤하다가 데쳐지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이렇게 강하게 V자에 가깝게 반등 나오는 것은 매우 양호하다. 그리고 추세 안으로 싹 들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아주 관리를 하고 있다. 본인이 아주 수시로 보고 있다 그러거든요. 제 손에 지금 자신의 자랑으로 내세울 만한 상황이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지수 박살났을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살나게 놔둘까요? 안 놔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려면 잽싸게 들어올리는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저께 코스닥이 말씀하신 대로 좀 강하게 올랐죠. 오늘 코스피가 좀 코스닥이 약간 주춤해주고 코스피가 오를 가능성이 좀더 있긴 해요. 자, 우리나라 시장 빨리 들어올게요. 지금 준비한 거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좀 여의치 않고 그러나 오늘까지 오전 내내 방송할 생각입니다. 휴가를 반납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방송하면서 전일도 풀타임 방송했고요. 옵션 만기일이라서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장 마칠 때까지 계속 방송했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일 연속으로 코스닥 상승하는데 닥터케이는 바닥을 정확하게 찍었다 이거죠.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도 갖고 있고 KMW 등등등 시총 상위 종목들 우량한 종목들 가지고 있는데 상황 아주 양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시간 많으니까 상황 보면서 나머지 이야기도 조금 할게요. 자,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벌겄습니다. 닥터케이 포트도 벌겄네요. 빨개요 한번 들어야 되겠네. 오래간만에. 그죠? 다 빨개. 예요! 삼성전자 어제 살았어. 우상형님. 여기서 샀고 여기서 추가했으니까 일단 단가 플러스죠. 더 올라가면 플러스입니다. 사자마자 단가 플러스죠. 맞다. 1번 어저께 삼성전자 사례했습니다. 잡주사를 안 그래요. 닥터케이는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어저께도 크루드오일 3월 8월달 3년성에서 800만 원 정도 플러스 중입니다. 어저께 여기 사라 그랬고 여기 사라 그랬습니다. 플러스다고 말씀해 주시죠. 15% 샀다 그랬습니다. 상황 보고 올라탔다가 눌려주면 나머지 5%더 추가. 오케이? 살아있는 리딩입니다. 어저께 몇분 시그널 보고 사셨죠? 자, 셀트리온도
아, 오늘은 15만 3천원 지지한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거 지지하면 양호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 딴거다 필요 없어요. 15만 3천원 안 깨고 내려가면 양호. 마지노선 15만원 안 깨면 양호. SDI 전일 여기 하단까지는 빠졌으나 잽싸게 들어올리는 상황. 노 프로블럼. 카카오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46% 영업이익 상승. 자, 톡에 올라오는 그 광고 있죠. 하루에 2억에서 3억 매출이 일어난답니다. 그것뿐입니까? 카카오뱅크 대주주 될수 있는 제재 조치 없어졌습니다. 카카오 가져가야 돼요. 증권사 인수도 생각 중이고요. 블록체인도 자회사 인수해서 페이스북과 같이 가상화폐 쪽으로도 관심 가지고 있다. 자, 코스닥 레버리지 바닥에서 정확하게 잡아서 플러스 계속 유지 중. No problem. 계속 홀딩. 자, NC소프트 어저께 나가자님 보고 대우건설 만약에 판다면 NC소프트 사라. 올라갑니다. 야, NC소프트. 아, 이거 다시 담아야 되는데 여기서 팔았거든요. 여기 좀더 밀리면 살랬는데 안 좋은 건안 죽어요. 그러니까 KMW도 올라갑니다. 대장이거든. 그죠? 기아차 안 죽어요. 그죠? 와우. 시장이 좋아요. 자, 0.89% 상승, 0.86% 상승. 시장이 조금만 받쳐줘봐요. 그죠? 닥터케이가 날라댕기는지, 빌빌 싸는지. 지켜보시라. 시장 조금만 받쳐주면 날라댕겨요. 지켜보십시오. 얼마 전에 반등 시기 때 삼지전자 슈프리마 30%씩 막 먹고 그랬어. 잡주 아니거든요. 안정적으로. 수급은 좀 시원찮은데, 일단 양호. 자, 코스닥 레버리지는 여차하면 좀 챙겨 나갑니다. 자, 포트폴리오 전부 빨개. 예이야. 자, 어저께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일부러 묶어놨다 그랬거든요. 오늘 올라갑니다. 어이, 바빠. 그죠? 할게 많아. 자, 유료방 회비 아까워하지 마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십시오. 회비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싸. Everybody. 그죠? 아휴, 양호해요, 양호. 자, 우 상향님이 어저께 제 의견 듣고 다른 바이오주들 손절했습니다. 지금 마음 편하다, 안 편하다. 뭐,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막 조급증이 나고 그래요? 마음 편할 겁니다. 그죠? 주식 그렇게 하신 게 좋아요. 파다닥 끓이는 거 많이 먹으려 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국한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량한 종목을 적절한 위치에 살 만한 위치에서 사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7번 눌러. 예이야. 그게 훨씬 나아요. 현재 골고루 오르고 있습니다. 골고루. 어느 한쪽 크게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오르고 있고, 음식료 약세, 나머지 비교적 다 강세. 자동차 부품단 최상단에 있는 애들 빼고 약간 약세. 바이오주 골고루 일단 강세. 어저께 많이 올랐던 화장품주 약간 조정. 오늘은 면세점 관련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세팅해 놓으십시오. 그죠?
눈치 빠르고 성의 있는 사람은 그대로 딱 카피해가지고 해놨겠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뺄 것 빼고 더 할 것 더 하고, 그죠? 이미 해놓은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철 반가. 그런데 수급이 조금 시원찮긴 한데 외국인이 코스피는 일단 매수 전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호응 잘 해주시면 풀타임 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하던데 별로 봐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나 싶은 생각 들어요. 그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닥터K한테. 자, KMW 3% 더 가. 그죠? 코스닥 레버리지 그냥 밑에 잡아서 끝내주게 올라가고 있어. 바닥 그대로 잡았거든. 코스닥. 거짓말이면 거짓말일 수가 없지. 채팅 날린 거 실시간으로 커뮤니티에 올려놨습니다. 그죠? 여기 저점에서 딱 샀어요. 여기 딱 저점에서. 최저점. 닥터K 특기입니다. 최저점 잡아내는 거. 그리고 커뮤니티라고 유튜브에 보면 페북처럼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만약에 보셨다면 꼭 좋아서 좋습니까? 봤다는 표시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하나도 없어요.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죠? 보지도 않는데 올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쌍방향을 원합니다. 자, 가지고 있는 거 골고루 돌아가면서 골고루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고루. 그죠? 야, 셀트리온이 반등 강하게 나와요. 다행이에요.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셀트리온 13만 4천원을 하락 목표치라 그랬습니다. 13만 7천원 찍었네. 3천원 틀린 거 많이 틀린 겁니까? 그렇게만 이야기할게요. 자, 5일선을 뚫어버렸습니다. 양호. 그러면 위로 이제 17만원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기 바닥에서 만약에 잡았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17만원 인근에서 밀린다 싶으면 일부 청산하고 다시 눌려줬을 때 이평선 돌아오고 5일선 지지하고 양봉 서거나 여기 돌려낼 때 약간 지지부진하다가 돌파할 때 그때 매수하셔라. 야, 절반 던졌는데 올라가면 어떡해? 절반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선순환입니다. 그냥 끝까지 전부 다 발라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기도 힘들고. 만약에 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 쳐져버리면 어떡합니까? 토해내잖아요. 그러면 악순환 되거든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거 밀린다 싶을 때 잘 갈 때 말고 밀린다 싶을 때 조금 차익 실현해 나간 거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기초강의 26강 1강부터 26강까지 봤다는 겁니까? 저는 인정 못하겠는데요. 왜냐하면 댓글 남겨야 된다니까. 그래 공부한 줄 알지. 어제 댓글 남긴 사람 두 명 딱 있었어. 그죠? 다 나가 떨어진 겁니까? 휴가 가신 거예요? 매매는 실수 있어도 공부는 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초강의 26회를 봤는지 1회를 봤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딴지 거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잘하셨네. 댓글 다십시오. 그래야 제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밑에 보면 댓글 많이 달아놨을 겁니다. 리포트 수준이에요. 리포트 수준. 벌린저 밴드의 성질이라 하면 좋은 벌린저가 만들었는데 상한선 하한선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고 90% 이상이 그 밴드 안에서 놀고 상단을 돌파할 때는 그쪽으로 가고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 그쪽으로 내려가고 등등등등등등 그죠? 이렇게 리포트로 써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자, 상향님 어저께 남겨뒀던 5% 더 사버려. 삼성전자 그럼 20% 사는 겁니다. 나머지 10%는 조금 밀릴 때 또 조금 추가
올라탔다가 눌려줄 때또 조금 추가 그렇게 할 거예요. 5%씩 사세요. 5%씩. 10% 하기에는 조금 부담돼. 지금 현재 아직까지 추세가 조금 시원찮거든. 삼성전자가 실시간 리딩하는 거예요. 까지는지 먹는지 나중에 한번 봅시다. 까지는 것도 있어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나가자님 오늘 또 나갔나? 안 들어왔어. 대우건설 어제 제가 던지라 그랬습니까? 우상향님 듣고 있었죠? 어저께 던지라 그랬습니까? 더 들고 가라 그랬습니까? 더 들고 가라 그랬어. 안 빠져요. 어저께 그분이 5만 주 갖고 있는데 던지라 그랬어. 던지지 마! 딱 그랬습니다. 더 올라가면 제가 몇천만 원, 그죠? 몇천만 원 벌어들이는 겁니다. 싸게 던질 거 비싸게 팔게 했으니까. 그것도 벌어들인 거야, 다. 그죠? 본인도 없는데 본인 종목 체크하고 있어. 삼성전자. 볼린저 밴드 어저께 공부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됐습니까? 볼린저 밴드 밖으로 너무 삐져나왔죠? 볼린저 밴드 밖으로 너무 삐져나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단기 급락했다는 겁니다. 표준 편차, 중심, 20일의 가격에다가 표준 편차 곱하기 2를 더한 것은 상한선, 빼기 한 것은 하한선, 그리고 90% 안에, 이 안에서 움직여. 밖으로 삐져나왔죠?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도 빠져요.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 넣죠. 그러니까 더사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볼린저 밴드 안 봐도 머릿속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이 지금 죽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 삼성전자 어저께 한번 쉬었거든. 대번에 1.5% 반등하죠? 어저께, 아, 이거 뭡니까? 옵션 만기 물량, 그죠? 연동돼서 폭 뺐는데 별로 우려할 거 없다 했습니다. 대번에 원위치 옵니다. 그리고 현재 44,300원권까지는 아마 무난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금 좀 수도바고 있는데, 그죠? 다시 컴백할 때는 뭐부터 들어온다? 삼성전자지, 뭐. 그죠? 삼성전자가 오늘 뉴스 보면 카메라 이미지 센서 있죠? 그거 기술력이 좋거든요. 샤오미와 5인 회사. 오, 뭐더라? 그거 잘 모르겠어요. 중국. 그죠? 전 세계 4위, 5위 회사에 납품 계약했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들고 가야 돼요. 삼성전자. 적어도 10% 이상 중장기 차원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들고 가야 돼. 어디가 적당한 자리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시리님, 삐져서 안 오는 줄 알았어. 그죠? 삐져서 안 오는 줄 알았어요. 농담이고요. 어디 면접 보러 다니시고 하신다면서요. 화이팅! 브라보 your life! Never give up! To the top with Dr. K. Yao! 그죠? 시리님, I love you. 제 마음이에요. 그죠? 힘들어도 파이팅 하십시오. 제가 할수 있는 한, 할수 있는 한 제가 많이 진짜 도움 드리고 싶어요. 자,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계 매도 나옵니다. 카카오 이거 올라타면 베리 굿, 그죠? 안 죽어. 이거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한테 좋게 여기서 대박 밀리면 올라다 튕기는 게 정상이에요. 안 죽어. 왜? 기관에 관심이 있거든. 왜?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아까 말했다시피 좋거든요. 이거 위로 뚫고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여기 위로 뚫고 올라간다. 13만 5천 위로 뚫고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단기간적으로 주가가 지수가 아직까지 완전 회복된 게 아니니까 코스피가 올라갔다가 좀 주춤하려면 조금 챙겨먹고 다시 눌리면 다시 사놓고 사고팔고 어저께 그죠? 크루드오일 좀 보시자니까 한분두분 보길래 방송 껐습니다. 그죠? 방송 껐는데 어저께도 풀었습니다. 못 믿는 분들을 위한 그러면 여러분들 확인시켜 드려야지. 그죠? 여기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아이고 누적으로 6,944달러 풀었습니다. 한 800만 풀었습니다. 3일 만에. 이거 증권사 자료이기 때문에 뭐 없어요. 왜 위에 거안 보여주느냐? 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위에서 다 보여드렸어. 아유. 지현님 반갑습니다. 아유. 닥터 케인 어제도 일당 했어요.
일당 200 넘게 했어. 그거 좀 보락하니까 왜안 보는가 몰라. 그거 공부된다니까요. 보고 안 보고는 여러분 자유죠. 그죠?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지. 자랑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어디서 사고 팔고가 거기서 나온다니까? 자, 빨리 요거부터 돌려보고. 다 풀었으니까 뭐 아무 걱정할 게 없어. 그냥 천천히 볼랍니다. 그죠? 카카오 외국계 또 들어옵니다. 노 프로블럼이에요. 시리님, 카카오 가지 있죠? 기아차도 노 프로블럼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노사관계 좀 문제 있어요. 자, 현대차, 기아차. 휴가 갔다 와서 파업한답니다. 야, 파업을 해도 쉴건다 쉬고 파업하면서 또 쉬네?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그죠? 닛산은 영업이익이 99% 하락했다 그러고요. 크라이슬러, 다임 크라슬러, 그죠? 폭스바겐, GM 등등등등 다 구조조정하면서, 그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다 그렇게 하는 판국에 희생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 너무 무리하게 자꾸 뭐 내놔라 그러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도 신인도에 금이 가지 않겠습니까? 저 회사는 맨날 파업하고 난리야. 그죠? 좋습니까, 그게? 현대차, 기아차 다니는 분들 계시면 한번 생각할 부분 아니냐라고 화두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기아차 위로 올라갈 가능성 있어요. 충분히 이거 뚫고 올라가면 위로 간다 생각합니다. 그 시장이 낙폭이 심한데 안 죽고 있잖아요. 왜? 좋으니까. 좋으니까 안 죽고 있는 겁니다. 위로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KMW 갖고 있다. KMW 사한 이유는 올라갔죠, 그죠? 손실도 나지만 먹는 것도 있죠, 그죠? 할말 없습니다, 솔직히, 그죠? 조금 꽃길만 걷게 해드리고 싶은데, 아, 손실을 입히게 해서 그런 부분들 죄송하게 생각해요. KMW 이거 여기 세게만 밀리면 그냥 이거 상단 돌파할 것 같아요, 느낌에. SDI. SDI 이거 뭐 박스권 매매하면 돼요, 이거 당장은. 그죠?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좋아. 우상향님. 똑같아요. 30% 살 건데, 여기 10% 사. 삼성 SDI. 239,000원. 10% 사고, 조금 더 눌리면, 여기 오면, 231,000원에 10% 더 매수. 여기서 위로 치고 가고, 약간 눌려주면, 10% 매수. 일단 10%, 10%, 20% 정도 살 거예요. 케이스는 두 가지. 왜냐하면, 약간 진정성을 내가 맛봤어요. 그리고, 유료 회원 가입하십시오. 그죠? 혼자서 하면서 깨지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재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죠? 저도 손절하는 종목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딱 거기까지만. 두개 알려드렸어. 두개 수익 나면 저한테 점수 주시고 들어오십시오. 딱 적어 놓습니다. 저다 적어 놔요. 삼성전자 언제 샀는가 하고. 삼전. 어저께 43,150원 정도 사라 했고, 42,800원 사랬어. 42,800원. 자, 삼전 단가 남겨보십시오. 우리님이, 아, 우상향님이 딱 맞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SDI. SDI 238,500원 정도 사랬어. 자, 나가자님. 빨리빨리 안 와요? 지각해? 대우건설 올라가고 있어. 어저께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죠? 던지지 마 그랬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이거 올라탔으니까 좀더 상승할 수 있어요. 여기 딱 넣어놓고 보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나가자님도 대우건설이 저기 위에 4,000대 위에 올라가잖아요.
제 계산으로 18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상 세이브 되는 거니까 그거 거기서 팔고 나면 회원 가입하십시오. 그죠? 능력을 보여드렸으니까. 대우건설 던지고 NC소프트 살수 있다. 날라갑니다. 그죠?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자유입니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배울 걸또 제가 제시를 합니다. 강의도 해드리고, 그죠? 수시로 시장상 체크해드리고, 장중 내내 풀타임 서비스 하니까 다른 분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LG요. LG가 6만원권은 지지할 거다 이야기했는데, 낙폭, 과대, 반등은 나올 수 있겠네. 65,000까지 제가 노리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6만원에 추가 매수하고 65,000원 인근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LG 다 던졌어요? 아니면 좀 들고 있습니까? 좀 들고 있으면 그 전략 그대로 실시. 여기 6만원권에서 샀으면, 그죠? 이제 단가 팍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 면접에 떨어졌다고. 나 그거 좀 자세히 안 봤더니. 그리고 여러분들, 닥터K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같은 거예요. 그죠? 후원도 한번 해주시면 힘이 나겠죠? 그런 이야기 잘안 해요, 저. 그죠? 슈퍼챗을 받아본 지가 너무 까맣습니다. 야, 셀트리온 강하다. 모양 좋은 것만 뽑아놨어요, 지연님. 그죠? 어디에 뽑아놨다? 여기 뽑아놨어, 여기. 여기만 쭉 돌려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많이 까지는지, 버는 게 많은지. 다 빨개. 전부 다 빨개. 여기 약간 NC가 아까워. 조금 더 전략대로 맞아떨어지려면 여기서 팔아먹었거든요. 어디 사서? 여기 사서. 그죠? 여기까지 조금 더 눌려주고 딱 반등하면 무조건 사거든요. 근데 시장 별로 안 좋은데 삐리삐리하면서 밑으로 안 내려오니까 한번더 처질 수 있거든. 근데 조금 과감하게 한데 어저께 좀 사는 게 맞긴 맞아요. 내가 살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린 돈이 없어. 전부 다. 다 사가지고. 나가자님 보고 살수 있다 그랬잖아. 샀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어저께 질문했던 거. 그죠? 유니언 한번 볼게요.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내가 진짜 안 봤어. 나 봅니다. 어저께 사지 말고 가지고 있는 사람 던지라 그랬습니다. 야, 올라가긴 올라갔네. 욕들어 먹겠다, 야. 그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잘 챙겨 먹었잖아요. 그죠? 지 마음대로 움직이네. 이거 정상적이라 생각하십니까? 비정상적이네. 야, 23%가 욕하겠네. 어저께는 고맙다 했다가. 그죠? 아, 어쩌겠습니까? 이게 그래 정상적으로 보이시냐고. 고맙습니다, 지연님. 2,000원으로 슈퍼챗. 땡큐. 알겠어요. 재밌게 갔다 오세요. 저는 휴가인데 아무 때도 못 가고 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어디, 제가 물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제 촉발에.
맥주가 더 많은데 오늘 밤땡이 맞겠습니다. 잘못하면 23% 가고 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입니까?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죠? 밑으로 훅 빠졌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히터류. 그래요. 잘 갔다 오세요. 자, 외국인이 코스피 148억 매수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0.5% 더 올라가고 있어. 그죠? 나과자님. 아, 이거 빨리. 흑역사는 빨리 지워야 돼. 야, 진짜 그런데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잡주에 잡주. 이거 봐봐. 음봉으로 이렇게 밀리다 이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그죠? 밑으로 떨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지현님 감사합니다. 꼭 맞, 아구 맞춰가지고 8,000원. 땡큐입니다. 고맙습니다. 농담이에요. 그거 처음 하신 분들 좀 어렵다 그러던데, 그죠? 고맙습니다. 자, 5일선 돌파했거든요. 5일선 돌파했습니다. 이거 지금 단기 저항권에 왔습니다. 코스닥.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지연님이 답해 봐봐. 지연님이 여기서 세게 밀려도 상관없다. 1번. 아니야. 세게 밀리기보다는 스무스하게 만약에 밀리더라도 아래꼬리 달고 하는 게 좋다. 2번. 페이크 있어요. 페이크. 다른 분들도 남겨보세요. 세게 밀려도 상관없다. 1번. 아니야. 밀리더라도 반등 시도 넣으면서 조금 밀리는 게 좋아. 아래 윗꼬리 달고. 2번. 다른 분은? 2번? 2번? 진정? 2번. 맞습니다. 아닙니다. 2번 맞아요. 내가 일부러 페이크 쳤어요. 페이크. 2번 맞아요. 세게 빠지면 안 돼. 안 돼요. 세게 밀리면 안 돼. 이렇게 음봉 크게 밀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요런 식으로 밀리더라도. 아시겠죠? 진정 이러니까 청록님이 헷갈려가지고 차라리 세게 밀리자 이러잖아. 아유. 세게 밀리면 안 돼요. 자, 우리 유료방에는 그렇게 날렸어요. 여기서 잡아왔던 레버리지를 여차하면 청산한다. 왜? 저항권이거든. 여차하면 청산해요. 여차하면 끌고 가는 것도 잘해요. 닥터케이가 끝내주는 단타권이기도 한데, 그죠? 크루드오일 매매하는 거 반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끝내주는 단타권이에요, 사실. 그런데 중장기 매매, 스윙 다할줄 알아요. 그거만 할줄 아는 게 아니라. 자, 오늘 포인트는 그겁니다. 양대 시장 다 5일선 돌파했고, 특히 코스닥은 단기 저항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강하게 밀리느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밀리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더 세게 올라가면 뭐 베리굿이죠. 그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죠? 여기 중요하다. 여기 딱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죠.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아직까지 여기까지 조금 이격이 있어요. 물론 코스닥도 이격은 이평선과의 이견은 있는데 단기 저항권에 왔습니다. 그래서 잘 주시를 해야 돼요. 그럼 오늘은 전일 종가 583.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별 문제 없다.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1930. 여기 정도만 밀리지 않으면 크게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되겠죠. 어저께에 비해서 오늘은 코스피에 프로그램 매수 물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15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350억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더 낫겠다. 일단은 프로그램은 그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 아직까지 취소. 그 말 취소입니다. 아직까지 몰라야 봐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함부로 안 내뱉어요. 일단 외국인이, 자, 코스닥은 급등을 좀 했어. 비교적. 그죠? 그럼 단기 부담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양대 메이저들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비교적 잘 못 갔어. 코스피가 좀 더 갈 가능성 있기는 있어요. 외국인이 사주기도 하고요. 자, 코스피가 1% 상승. 코스닥도 야 1.19% 상승. 그죠? 여기서 강하게 쏘는지 여부 체크하시라. 그러면 강하게 쏘면 뭐가 올라간다? 삼성전자 올라가지. 그죠? 아까 사라 그랬어. 분명히 다 빨개. No problem. 그죠? 그럼 지연님은 카카오 샀단 말이에요. 샀다. 1번 기아차 이거 올라갈 것 같아. 기아차 살 사람 사. 사요. 적어놓습니다. 43,600원. 제가 지금 무료로 지금 3개 드렸어. 기아차까지 드렸어. 기아차 43,600원. 한 방에 다 사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10%만 사세요. 한 종목에 30%입니다. 30%입니다. 30%. 10% 사. 다 적어놨어. 삼성전자는 샀어요? 삼성전자 적당히 사놓으세요. 별 문제 없습니다. 올라갈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 시장이 바닥 어느 정도 형성됐거든요? 밑으로 박살나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코스피 위로 치고 갑니다. 삼성전자 같이 가죠, 지금. 많이는 안 가도 갑니다,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옆에 컴퓨터에서 다 보고 있어요. 이게 뭐, 매수 포인트입니다. 저항을 뛰어넘으면 뭐, 지지로 바뀌네. 올라갔다가 밀려도 지지되네. 올라가네? 위로 갑니다. 그럼 뭐 간다? 삼성전자 가는 거지. 우상향님, 계십니까? 아까 SDI 사라 했는데 샀다 안 샀다? 진정성이 느껴져서 붙잡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닥터K 예전에 1화가 있는데 셀트리온을 샀다. 셀트리온을 어떤 분이, 그분 아직도 기억나요. 잠깐 들은 분인데, 교인인데, 그죠? 교회 건립하겠다고 샀는데 완전 망했대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 드리려고 했는데 어디 근처더라? 하여튼 저항권이었어. 저항권 한 여기인 건인가? 말씀 듣고 샀습니다. 2억을 샀어. 2억을 여기다가. 예? 저항권인데요? 여긴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인 것 같다. 여기 보면 알거든. 여기 인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야, 거기에서 저항받는 자리인데요. 안되겠어요. 하란 대로 딱 하십시오. 500주 팔아, 100주 팔아, 200주 팔아 해가 30분 만에 200 벌어드렸습니다. 30분 만에. 그죠? 셀트리온 홀딩입니다. 들어가세요. 17만원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눈치 있는 분들은 제 동그라미 치고 이런 것만 보고도 눈치 딱 까고 알아서 사고 하는 분도 많아요. 그죠? 제가 사 일부러 잘 안 했거든, 이때까지. 왜요? 예전엔 했는데, 아니 그거 들으면 뭐 다 알아버리니까, 그죠? 설명 너무 잘해주고 하니까 유료방에 안 들어와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말을 좀 안 하긴 안 해. 근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요. 캡처 딱 해요. 동그라미 딱 치면 아 여기 있어. 근데 그거를 알아먹으려면 공부가 돼 있어야죠. 공부가. 그죠? 이거 아까 사라 그랬습니다. 기아차. 그죠? 그런 눈치가 있고 공부가 돼 있으면 말 안 해도 알아서 탁탁 사고 그럽니다.
시장은 오래간만에 참 푸근한 시장이네요. 오래간만에. 그죠? 그렇다고 뭐 닥터케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타 종목보다 뭐 시원찮은 것도 아니고요. 그죠? 대우건설 0.9 더가. 야, 그분이 5만 주 갖고 있어요. 2억 가까이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목표치까지 올라가라, 그거 던지지 말고 그거까지 올라가면 1800 이상 더 버는 거예요. 저 때문에 던질라 그랬는데. 그죠?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셀트리온 저 때문에 딱 던졌다. 얼마를 버는 겁니까? 주당 7만 원 세이브된 겁니다. 그런 거 알아주셔야 돼요. 꼭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카카오 올라갑니다. 3.5% 갑니다. 예야! 끝내줘, 그냥. 어제 카카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팔고, 사고, 사고, 팔고, 다할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 던지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죠? 홀딩입니다만, 결론. 올라가잖아요. 그럼 중간 과정에 사고 팔고 해가지고, 쉐익 한터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못해서 못하지, 사람들이. 지연님 어저께 들었잖아. 여기서 던지고 딱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밀릴 날 때. 여기 던지고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다시 사고 팔고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단타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요. 기아차 샀다. 자, 저도 시장 떡 나가고 있을 때보다는 훨씬 분위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그렇네요. 당연하죠, 뭐 그죠? 추천한 게막 날라댕기는데 기분 좋지. 여러분들 시장 안 좋고 하면 저도 기분 되게 안 좋아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죠? 저돈 몇천 이런 것보다 훨씬 기분 안 좋아요. 솔직히 시장 안 좋고 하면요. 왜? 같이 하는 분들 돈 잃는다 싶으니까 기분 안 좋은 겁니다. 기아차 사자마자 올라가. 그죠? 제 특기가 좀 있어요. 사자마자 잘 올라갑니다. 사자마자. 왜 그런 줄 알아요? 요렇게 딱 돌파하는 거 보고 살 만한 자리에서 사라 그러니까 그래요. 근사치에서 사라는 게 아니라 딱 놓으면 사라니까 그래요. 딱 놓으면 포인트가. 어저께 전일도 여기가 포인트 맞거든요. 사 그랬습니다. 올라갔잖아. 여기 밑에 빠진 거 이건 패스. 옵션 만기일이니까. 사자마자 올라가잖아요. 그죠? 딱 포인트에서 사라 그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기아차도 샀다. 그거 포인트 공부해보세요. 상향님. 아, 이름 어려워. 그죠? 상향님이라고 부를게. 그죠? 어저께 26회까지 공부했으면, 야, 제가 왜 붙잡고 하는 줄 알아요? 성의가 있잖아. 한번 해보겠다고 딱 어저께 26회 공부했으면 어저께 제법 공부 오래 한 거거든. 한 해당 10분이거든요. 거의. 260분이면 몇 시간입니까? 4, 6, 24. 그죠? 어저께 공부 6시간 이상 한 거야. 그거 뭐, 가다가 잘 모르겠으면 또 돌려도 보고, 수도 떼놓고. 그 다음에 메모도 하고. 그죠? 지연님 한 10억 샀어요? 아유, 살 만한 자리에 산다니까, 살 만한 자리에.
그 자리에. 그거 101 노래인데 그런 거잘 모르죠? 살만한 자리에 사니까 잘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셀트리온 무조건 팔으라고만 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우상향님하고 지연님은 여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사 했는지 안 했는지 들어가 보고요. 이날 사 했는지 안 했는지 딱 방송 들어가 보세요. 아침에 사 해가 하자 사자마자 8% 날아갔습니다. 닥터케이도 셀트리온 사라고 할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왜 사라 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소식 딱 나오는 거 보고 그럼 바이오는 셀트리온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사 8% 먹고 사 8% 먹고 그죠? 싸싸싸싸싸 그죠? 들어가 보시라니까 무조건 팔아라고만 하는가. 사자마자 시총 상위 종목 사자마자 8% 먹어냈습니다. 하루에 그것뿐인 줄 알아요? 그것뿐인 줄 알아요? 대우조선해양은 사자마자 20% 먹었어요. 8% 먹고 이틀 쉬고 사그 다음날 20% 날라갔습니다. 닥터케이가 뭐 대형 우량주마니까 많이 못 먹는 것 같아요. 맨날 손실 봐서 죄송합니다니까 손실만 본줄 알아요? 제가 너무 솔직하고 인간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한두 번 이야기하고 말안 해도 되는데 보니까 그분 보니까 계속 죄송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까지기만 하는 줄 알아요? 삼지전자 사 30% 딱 먹고 던져 하니까 쫙 빠집니다. 슈프리마 그 방송 다 들어가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슈프리마 사5% 먹고 던지고 다시 사25% 먹고 딱 던지니까 며칠 찔끔 올라간 데다가 푹 가죠. 사 하면 올라가고 팔아 이러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 종목 찾아 들어가 보세요. 대림산업 사 하니까 15% 날아갑니다. 팔아 쭉 빠집니다. 거기까지. 나머지 여기 5개는 실시간 다 보여드렸어. 사 해가 올라간 거. 그죠? 일주일 내내 방송 들었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 사 이런 데다 올라갔잖아, 지금. 전부 다 위에입니다. 전부 다 위에. 와, 시장 끝내줘서 그래요? No, 시장 개떡 같았어요. 분명히. 그죠? 기아차 사 하자마자 올라갑니다. 그죠? 자, 지현님. 카카오 중장기로 들어가고 싶으면 눌려주면 사. 18만, 12만 8천원. 지금 따라가지 마. 삼전 같은 거 적당히 사놓으세요, 삼전. 그냥 적당히 사세요, 삼전. 상관없어요. 한 방에 다 말고, 한 종목당 30% 넘기면 안 되고, 한번살때10% 넘기지 마세요. 그래, 한세번 나눠서 사보세요. 먹는 확률이 높은지, 까지는 확률이 높은지. 재밌게 불러야 되겠다. 우상향님은 내가 미스터 김이라고 부를게요. 아, 그럼 너무 긴데. 그죠? 상향님, SDI도 샀어요, 혹시? 샀다. 1번. 아까 샀다는 것 같은데. 3개 갖고 있네? SDI, 삼성전자, 기아차. 포트폴리오 적당해요, 일단은. SDI하고 삼성전자 약간 겹치는데 돼도 SDI가 전기전자보다는 2차전지에 훨씬 메리트가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듣겠다. 7번. 약세 업종으로 안 들어가요. 강세 업종만 딱 골라 들어갔어. IT, 전기전자, 자동차, 2차전지 중에서는 SDI. 실린님 알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팀 K 인원들한테 되게 죄송해요, 솔직히. 그죠?
잘난 척 하다가도 죄송해요. 웃을 일 아닌데 진심을 아실 겁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하니까. 그냥 꽃길만 걷게 해드리고 싶었어. 사실 그게 다예요. 다른 핑계도 대고 싶지도 않고. 자, 상향님, 5% 더 추가. 그럼 10%입니까? 이거 아까 내10% 사라 했던 것 같은데. 5% 더 추가. SDI 5% 더 추가. 15%다, 1번. 그러면 사고 난 다음에. 다 적어 놓습니다. 아까 산 거보다 조금 더 위죠? 그거 할줄 알아야 돼. 그거 할줄 알아야 됩니다. 야, 아까 씨, 다살 걸. 아니에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기아차도 올라가 있고, 삼성전자도 매수 단가 위고, 분명히. SDI도 뭐, 매수 단가 위고, 소폭이나마. 올라가면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너무 신기할 정도로 생각이 나중에 들수 있을 겁니다. 와, 주식 사자마자 바로 플러스 난 거, 진짜, 오래간만이다. 내지는, 야, 사자마자 세 개인데 세개다 플러스 난 거, 진짜, 거의 처음이다. 8번 눌러, 예이야. 허구한 날 물렸는데, 와, 그런 거 처음이다. 아니면 되게 오래간만이다. 제 별명이 뭔줄 알아요? 매직입니다. 매직. 좀 재수 없지만 사자마자 가는 매직. 보여드리잖아. 어저께 NC소프트도 살수 있다 그랬어. 분명히 날라갑니다. 날라가. 그죠? KMW는 보고 있을 때사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그죠? 뭐 1, 2% 올라갔으니까 KMW 많이 올라갔어. 지금 두 눈으로 목도 하고 있는 거. 기아차 올라가 사자마자. 그죠? 시장이 그래 좋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닥에서 지를 줄 아는 과감성 내지는 지수를 판단해내는 해내는 해내 아, 씨 발음이 안 돼. 그죠? 그거 여기서 바닥이라고 지가 뭐라고 올라가는 거에 그거는 레버리지를 삽니까? 눈치 다 깠거든요. 눈치를 다 깠어요. 그죠? 그 눈치가 제가 빨라요. 그것만 딱 이야기할게요. 자, 선물 땡겨주면 좋다, 안 좋다? 좋지, 뭐. 그죠? 개인화 크로스 됐어요? 이렇게. 좋지, 뭐. 개인은 팔고, 외국인 팔던 거 땡기고 있습니다. 그죠? 한 1000개 가까이 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올라가려고 하네. 땡큐.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땡큐. 자, 어저께 옵션 물량 밑으로 털 때, 제가, 아이고야, 되게 안 좋습니다 했습니까? 여기, 요렇게 넣을 때, 오히려 잘 됐다 그랬습니다. 우상향님은 들었겠지. 그렇게 했다. 2번. 왜? 이거 옵션 물량 때문에 위로 북 땡기잖아요. 오히려 오늘 안 좋아요. 근데 오히려 물량 약간 털렸어요. 어저께 옵션 물량. 오히려 좋다 그랬습니다. 오늘 좋네. 그죠? 오늘 좋네. 그런 것도 다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300억 정도로 확대, 코스피. 코스닥은 450억 정도로 매도 확대. 코스닥, 아마도, 이거 안 봤는데, 비차익 많이 나왔을 것 같아. 한번 봅시다, 같이. 비차익 많이 나왔죠? 차익보다. 이거 왜 예측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왜 예측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비차익 나 많이 나올 줄 알았어. 이거 안 봤어. 진짜입니다.
그거 한번 남겨보세요. 딴거할 것도 없어요. 남겨보세요. 자, 전부 다 한번 남겨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해야 서로 공부가 됩니다. 자, 1분은, 한번 꼼꼼히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지금 전일 옵션 만기일, 이후로, 후폭풍 없이, 그죠? 왜냐하면 전일 적절하게, 옵션 물량 좀 받아냈기 때문에 오늘 원만하게 갈수 있다 예측했고 그대로 적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저 개인적으로는 휴가인데요. 휴가 다 반납하고 전일도 풀타임 방송했고 오늘도 오전까지만 할 예정인데 상황 봐서 여러분들 호응이 좋다면 고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어느 슈퍼챗 지연님 땡큐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마시고 그죠? 광고 좀 봐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분만 쉬었다가 계속 방송 이어나갑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닥터 K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